내일 날이 밝는 대로 충청 군영으로 이송하라는 명이 내려왔소. 그게 무슨 말이오? 그 일대가 외적들 공격에 숙대밭이 됐다던데 부디 몸 조심하시오. 아, 집사 나리. 나하고 같이 왔던 그 처자, 그 처자가 어디로 갔는지 아시오? 그걸 내가 어찌하오? 아이고 나리, 나리! 아이고 수고들 많으십니다요. 목이 컬컬할 텐데 술이나 한 잔들 하십시오. 병판 대감의 명으로 하룻밤 방면하기로 했어. 그게 무슨? 틀림없이 날이 밝기 전까지 돌려보내야 한다. 예예, 예. 여부가 있겠습니까요? 진짜. 얼른 나와. 빨리 나와. 정령 병판대감이 나를 부르신 게 맞느냐? 잠만려고 따라와. 살려주십시오, 의원님. 왜 말씀들이 그렇게 깁니까? 남은 석이 다 들어가는데. 그 대관절 허준영 감님과는 어찌하는 사이십니까? 뭐라고요? 허준이요? 아, 그 어이 어른 함자를 그리 막 부르면 안 될 텐데. 아니, 그 동의보감 허준? 원보감이요? 말도 안 돼. 자기야, 지금 이러실 때가 아니고요. 지금 빨리 우리 허 의원님 찾으러 가야 되는데. 그 사람 어딨어요?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? 괜찮은 거죠? 무사한 거죠? 아니, 그 사람 어딨냐고요? 따라오십시오. 웬 걸음이 그리 느리십니까? 빨리빨리 좀 오십시오. 아, 이렇게 멀 줄 알았으면 말이라도 좀 빌려달라는 건데. 나 정말 못하지. 저기요, 미안한데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요. 평소에 가마만 타고 다니셨나 봅니다. 그러게요. 엄청 빠른 가마만 타고 다녔네요. 근데 아까부터 궁금한 건데, 그 우리 허 의원님이랑은 무슨 사이십니까? 근데 아까부터 궁금하던 건데요, 왜 남자 옷을 입고 다녀요? 저 남잔데요. 어이구. 눈도 밝으십니다. 허 의원님도 알아요? 그쪽 여잔 거? 허 의원님만 아십니다. 주십시오. 얼마 전에 대감마님이 어린 척 환한을 드렸는데 성질이 성질이 아주 보통이 아니어요.
우리 성이 아까 주전부리 신바람 하면서 뭐 하나를 슬쩍 끊친 모양인데 그게 세마님 심기를 건드렸는가. 대감나님이 누알대발 하셔가지고 우리 성이 이 바보 같은 성이 이거 하나 꿍치더냐고. 아이고 제발 우리 성 좀 살려주십시오. 허연님 제가 이렇게 사정할 테니까 우리 성 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. 허연님 내가 치료하면 네 성은 죽는다. 이게 참 너무 심지가 개소리하고 잘 빠졌네. 씨. 치료하는데 왜 죽어? 너 또한 다칠 수 있다. 내가 다치든 말든 네가 상관할 바 아니고 우리 형 살려내 이 새끼야! 우리 형 죽으면 너 이번에 진짜 내 손에 뒤져. 알아? 우리 엄니 그날 네가 침 놨어도 못 살았을까 알아? 그래도 그 엄니 한 풀어주려고 내가 네놈 잡겠다고 우리 형 혼자 보낸 것이 그것이 우리 형 내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. 우리 엄니 그렇게 보냈어도 밤 병신으로 태어난 우리 성 평생 사람 대접 못 받고 그렇게 무시당한 우리 성 이렇게는 못 보내지. 우리 엄니는 그렇게 보냈어도 우리 형은 이렇게 보내면 안 되잖아. 제발 그러니까 허연님 우리 형 한 번만 살려주세요. 내가 이렇게 밀 테니까 한 번만 살려주세요. 허연님.